야, 황당 씨.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그 문자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입니다. 등식. 다음은 모든 x에 대하여 황당식을 나타낸다.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임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자, 이거 같은 말입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어떤 x의 값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자, 이거. 자, 말귀를 잘 이해되면 되고, 국어 공부하듯이. 다 같은 말입니다. 방정 씨,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그 문자의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만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방정 씨. 그때 연습했잖아요, 그죠? 뭐, x는 1이면 x에다 1만 딱 되잖아요, 그죠? x제곱 1일 때 x는 풀마 1. 이렇게 되죠. 다항식의 곱셈 공식은 모두 항등식이다. 다항식 곱셈 공식. 항등식의 성질. 자, 이나죠. 이렇게 됐을 때, a는 b는 c는 0이 되면 됩니다. x에 대한 항등식. 요, 네모. 됐죠? 또, a는 b는 0, c는 0이면, x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이렇게도. 역으로도 승립한다 뜻이, 여기잖아요. 여기라면 될것 같다. 자, 일단, a는 a', b는 b', c는 c' 되고, a는 a', b는 b', 역, c는 c' 이면, 요것도 이렇게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XY에 대한 항등식. 그렇게 되면 A는 0, B는 0 되고, 그 다음 C는 0까지 다 되고, N은 B는 C는 0이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XY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미정계수법. 자,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계수 비교표 수치대입법. 자, 미정계수는, 뒤에 바로 나올 겁니다. 기본 문제에서 풀게 되고, 어쨌든 개념편, 개념 플러스 유형을 제가 강의를 다 해놨죠, 그죠? 여기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항상 요 참고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센을 푸세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뭐 대충 이거, 왜냐하면 이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안 합니다. 문제 위주로 풀기 때문에 센은. 동영하 개수를 비교하고, 문자의 적단수를 대입하고. 미정계수를 정할 때는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중 계산이 간단한 방법을 이용한다. 계수비교법을 이용하는 경우 양변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기 쉬운 경우, 식이 간단해 정리하시는 경우. 수치대입법은 그냥 적당없을 때 식이 간단해지는 경우, 식이 길고 복잡하여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수치대입법을 이용할 때는 계산이 간단한 식을 얻을 수 있는 수를 미정계수의 계수만큼 대입한다. 뭐 그렇게.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다항식 p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r이라면은, 이게, 이거를 0으로 만드는 값이 x는 알파를 여기 x 대신에 대입을 하면은 나머지가 t로 나온다. 그 뜻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된다. 만약 p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0으로 만드는 게 x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이 x에다 대입을 해갖고 요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상수이다.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상수가 되겠죠, 그죠? 인수정리. 다항식 px에 대하여 pα는 0이면 px는 반드시 x-α로 나눠 떨어진다가 되죠. 그 다음 이 px는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소리와 똑같죠. 여기 있네요. 밑에 있습니다, 이거. 이거 잘 메모해 놓으십시오. px가 1차식으로 나눠 떨어질 때 pα는 0이 되겠죠, 그죠? 나머지가 0이 되니까, 나머지. r이 0이 되니까. 다음은 모두 다항식 px가 x-α로 나눠 뜨지면 된다. px를 x-α로 나눌 수 있는 나머지가 0이다. 그 pα는 0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복잡한 문제 볼때 이거 필요합니다. px가 x-α를 인수로 갖는다.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나눗셈을 직접 하지 않아도 다항식이 어떤 1차식으로 나눠 뜨는지 알수 있다. 자, 문제를 통해 알면 되겠죠. 자, 117번. x에 대한 항등식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랬죠. 자, 항등식 되는 거. 자, 그 항등식이 되려면은 좌변, 우변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0 이랬는데 이거는 좌변, 우변 같은 게 아니죠,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x가 뭐 0일 때는 0 되지만은, 즉 이거 좌변을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x는 0이고 x는 1일 때는 되지만 x는 2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승립 안 하잖아. 항상 승립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자, 보기 딱 봐도 다르죠? 좌변우변 다르죠? 자, 디귿 봅시다. 디귿은 이 우변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오, 되네요. 요거는 이 좌변을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x제곱 플러스 x,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게 함등식입니다. 이게 중요하네요, 그죠? 다음 등식이 이 x에 대한입니다. 항등식 되도록 하는 상수 ABC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죠? 자, 이거 뭡니까? A하고 이 개수 비교. A는 1. B는 여기 없죠? X, 이거 X의 1차는. B는 0이 됩니다. C는 5 됩니다. 119번. 자, 이걸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0으로 되면은 A는 1. 여기 X제곱이. 지금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0, x제곱, 플러스 0, x 플러스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b는 마이너스 1. 0 돼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2. 120번. 자, 이거 보이죠? 1 보이죠? 1입니다, 이거 1. a 플러스 b는 1. 그 다음에 이거 없죠? 이거 b는 마이너스 2. c 마이너스 5는 1. c는 6. A는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A 마이너스 2는 1, A는 3, A는 3, B는 마이너스 2, C는 6. 121번 2x 제곱이죠. 자, 전개를 했을 때요 AX 제곱 나오죠. 그리고 플러스 2AX. 자, 요 전개하면은 플러스 BX 제곱. 2X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6b 되고 플러스 cx 제곱 마이너스 3cx가 됩니다. a 플러스 bx 제곱. 자, 요거 또 있나? 아, 요거 또 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네, 그죠? 또 있으면 잘 봐야 된다, 그죠? a 플러스 b 플러스 cx 제곱 파란 걸로 2ax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cx 됐죠? 그다음에 뭐 하나 이거 뭐 이거는 딸랑 하나 있네. 마이너스 6b 됐죠?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6b가 마이너스 6 하면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6b는 마이너스 6, b는 1. 자, b는 1이 되고. 자, 요거를 여기다 좀 적읍시다. 좀 가져왔고, b는 1이면은 a 플러스 1 플러스 c는 2.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b가 1이니까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c는 마이너스 9. 자, 요거는 a 플러스 c는 1. 자, 요건 증기를 하면은 2a 마이너스 3c는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8 곱하기 1을 합시다. 연립해야 되니까 2a 플러스 2c는 2, 두개 빼게 되면은 5c는 10, c는 2. 쫙 됐고. 좀 이거 실수하면 틀립니다, 저도. 이거 자, c는 2니까 여기 2를 대입하면은 a는 마이너스 1. 순조롭네, 오늘. 괜찮아요.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 122번 갑시다. 자, 요거는 딱 봐도, 뭐, 전개를 해도 되는데, 살짝 x는 1을 대입하면 뭔가 될것 같은데. x는 1을 딱 대입하잖아요. 아, 121번째 수치 대법을 하는 게 나왔네. 자,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슨, 그렇네요. 자, 이거는 수치대입을 하는 건데, 121번. 그죠? 생겨보니까. 자, 그럼 일단 122번 했다. 121번 다시 해봅시다. 122번. 요건 x는 1을 대입하면은, 이제 눈에 보였어요. 0, 0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딱 돼. b는 되잖아.
이1 대입하면 1 빼기 3 마이너스 2가 되죠.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x에다가 0을 대입해. 0을 대입하면 0 되고, 이게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c는 요거 마이너스 3이 되죠. c는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생각해 보세요. a가 이제 살아 있어야 되잖아. 그럼 x에다 2를 대입하는 거지. 2를 대입하면은 여기 1 되니까 2a, 여기는 2b, 플러스 c는 4 빼기 3, 1딱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b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c는 3을 대입하면 3은 1, 2a는 2, a는 1딱 되잖아요. 자, 121번도 수치 대입을 합시다. 이거 왜또 눈이 갑자기 안 보였죠, 그죠? 자, 그럼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봅시다. 여기 x는 0을 대입하잖아요. 그럼 0, 0될 거니까 이게 0, 0, 마이너스 6, b 되고 0, 0은 마이너스 6, b는 1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여기 0 되고 0 되고 이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10c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4, 2, 8, 플러스 18, 마이너스 6은 26, 20. 그 다음에 c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을 대입하면 되지. 3을 대입하면 여기까지 0, 0 되죠. 이3 대입하면은 4, 5, 15. 15에는 9, 2, 18, 마이너스 3, 9, 27, 마이너스 6은 이래갖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5, A는 마이너스 1 됩니다. 됐죠? 이렇게. 123번. 자, 이제 됐죠.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네. X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C가 남네요. 다행이다. 마이너스 1 하면 0, 0 되고 C가 있다, 그죠? C는 이게 안 보였어, 갑자기. 그러면 마이너스 1 대면 2 플러스 7 플러스 1은 10이 됩니다. 그 다음 뭐 적당수 만만한 게 x는 0이지 뭐. 0을 대입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이니까 10 적고 0 더하기 1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 다음 뭐랄까 x는 1로 합시다. 1을 대입하면은 2 4a 더하기 2b, c는 플러스 10은 1을 넣었으니까 2 빼기 7 더하기 1은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4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14, 2로 나누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 그다음에 플러스 7은 마이너스 2, a는 2가 됩니다. 자, A가 2가 되면은, 자, 2 대입하면은, B는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요 C, C는 요 10, 있죠? 요 C는 10. 그죠? 여기. 자, 124번. XY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X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A-2는 마이너스 1. A는 1. 딱 되면 되죠. B 플러스 4는 1. B 플러스 4는 1. B는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고. C 플러스 1은 7. C는 6이 되면 됩니다. 125번. 자, 요거 뭐 동그랗게 묶어야 되겠죠? ax-bx. a-bx. ay. a plus by. by plus 1은 3x-y plus c가 됩니다. a-b는 3. a plus b는 마이너스 5,
C는 1, 1대5 더하기 2에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126번. 다음은 px를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눌 때 나머지가 p 먹임을 보이는 과정이다. 관하여 알맞은 것을 써내시오. 다음식 px를 1차식으로 나눌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면 px는 ax 플러스 b, qx 플러스 r이 되죠. 자, a로 묶게 되면은 x 플러스 a분의 b가 되겠네요. 그죠? qx 플러스 r이 되고,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p, 여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가 들어가게 되죠. 됐죠?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되고, 이거 0으로 만드는 거죠. 넣고, 그 다음에 대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0이 될 거라. 됐죠? 이건 마이너스 a분의 b로 딱 대방이 보이고, 그 다음에 r이 딱 남죠. r. 따라서 당시 px를 1차식 axb로,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p 마이너스 a분의 b이다. 자, 가에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죠? 되고, 나는 a분의 b가 되는 거지. 자,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나머지는 x는 1을 대변한다는 소리죠. p 1을 한다는 소리예요.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이 됩니다. 128번 이거는 p 마이너스 1을 하는 소리고 4 4 16 플러스 4 마이너스 1은 19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p 마이너스 2분의 1은 4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1이 됩니다. 130번, 4분의 1, 4 곱하기 16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죠.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됐죠? 그다음에 4분의 6,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됩니다. 131번.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1이다. p하고 마이너스 3을 하면 되죠. 마이너스 27 플러스 54 플러스 3k 마이너스 1은 11. 54, 27. 이러면 27이잖아요. 그럼 26. 26 이어가면은 11 마이너스 26은 마이너스 15. K는 마이너스 5. PX가 다음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나머지가 0이란 소리잖아요. P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플러스 K 플러스 6 마이너스 4는 0이란 소리입니다. K 마이너스 7 플러스 6 마이너스 1은 0. K는 1. 133번 P2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은 8324 플러스 4K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는 0이 되죠. 4K 그 다음에 요거 12고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8이 되죠. 는 0, K는 마이너스 2.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 b 값을 구하시오 이랬죠. 자, 나누어 떨어질 때니까 이거 133번 같은 p1을 하면 0이 되고 p-1을 하면 0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죠? 1로 하면 0 되고 마이너스 1을 하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뜻이.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6은 0, a 플러스 b는 4,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4의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6은요, 4의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2a 마이너스 b는 11. 자, 이두 개를 연립을 해야 되는데, 더하기를 하면 되겠죠. 더하기를 하게 되면 3a는 15, a는 5가 되죠. n 5를 여기다 대보면은 5 플러스 b는 4, b는 마이너스 1. 135번. 자, 요것도 135번 똑같죠. p 마이너스 1은 0 되겠죠. 마이너스 1 대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은 0. a 마이너스 b는 8이 됩니다. P3은 3승 27, 54, 플러스 9A, 플러스 3B, 마이너스 6은 0. 9A 플러스 3B는 48, 마이너스 48 되고, 3으로 나누면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6 되죠. 자, 이두 개, 이거 쭉 요거 보게 되면은 더하기를 하면 되죠. 4a는 마이너스 8,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a가 마이너스이면은 마이너스 b는 10, 그럼 b는 마이너스 10이 되죠. 자, 조립제법 보이죠? 다항식을 일자식으로 나올 때, 자, 어쨌든 개념 플러스 유형 제가 강의 다돼 있습니다. 고등수학 그 개념풀이 유형 편 사셔서 참고서로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되겠죠. 당연히 쪽다뭐 설명 있으니까 그 설명 그런지 안 합니다. 앞으로 이제 쭉그 센에 있는 이론은 특이한 거 만약에 안한게 있으면 하겠지만 뭐싹다한 거가 되어서 뭐할 필요 없어서 쭉 봐도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자, 뭐 한번 이렇게 하시고 뭐다 강의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냥 갑니다. 자, 136번. 조립제법을 용이했잖아요. 그죠? 조립제법. 그러면은, 여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2, 4, 8,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몫을 qx라고 나머지로 상수 나올 거니까 1차식이니까 그죠? r을 합시다. qx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죠. 자, 나머지 r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137번 3 마이너스 8 0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네, 3 하면 되죠. 3, 3, 3은 9, 1, 3, 1은 3, 3, 3, 3은 9, 4. 딱 이렇게 됩니다. 몫은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됩니다. 나머지 r은 여기 4가 되죠. 자, 138번. 이거는 이제 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2분의 1을 대입하고 난 다음에 조금 이거는 이거 분수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자 하면서 배웁시다. 1 됐을 때 일단 2분의 1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2 1 4 2 마이너스 4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는 지금 이런 형태가 되잖아.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인 경우잖아요. 근데 지금 물어본 거는 2x 마이너스 1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지금 2로 묶을 수 있죠.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딱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2를 여기다 곱해주는 거, 여기다가. 그래서 2x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를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요런 거 분수 형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qx는 이겁니다. 이게 아니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 되죠. 139번 인수분해. 저는 2 보이죠? 그 다음에 B가 있습니다. 2B. 2B를 하게 되면 앞에는 AB. 그리고 뒤에는 3이 남죠. 140번. 자, 요, A, X-Y인데, 요 마이너스를 빼냈어요. 그러면 이 플러스 시키고, B 되고, X-Y 이렇게 될 거잖아요. X-Y로 묶으면은 A 플러스 B가 됩니다. 141번. 자, 요것에 집중을 하면은 1-M이고, 마이너스 1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N, N으로 묶어야 되죠. 마이너스 N. N으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N으로 묶으면은, 1, 마이너스 M, 이렇게 되죠. 1, 마이너스 M으로 묶으면은, 1, 마이너스 N, 이렇게 돼요. 142번. 요거는 4a제곱, 3b제곱, 4 곱하기 3 곱하기 2, 4a-3b의 제곱이 되죠. 143번. 9, 3으로 묶어야 되겠죠? 됐죠. 3으로 묶으면은 9,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 자, 이게 3a제곱이고 이게 2b의 제곱이 되잖아. 그러므로 3 합차 3a 플러스 2b 3a 마이너스 2b 되죠. 144번 1 3 7 1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되죠. 마이너스 3 플러스 7 A 마이너스 B 3A 플러스 7B 되죠. 145번 자, 이거는 2C의 제곱이 되죠. 공식대로 A 더하기 B 더하기 2C의 제곱을 하면은 두개 곱한 거 2AB 두개 곱한 거에 4BC, 4AC.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EC 제곱이 됩니다. 146번. 자, 이거 어쨌든 이거 다 적어야 돼. 그죠? X, Y, Z 됐는데, 마이너스 2XY가 됐죠? 그럼 이렇게 돼야지만이 마이너스 2XY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Z가 되려면 이거 이렇게 되죠? 그래야 마이너스 2YZ지. zx는 플러스 되고, 요런 식으로 되네. x-y 플러스 z의 제곱이 되네. 147번. 요거는 3의 세제곱이죠. x 플러스 3의 세제곱을 하면은 요거 세제곱한 거 이렇게 되고, 앞에 그 제곱하잖아요. 3을 곱하고. 3, 3은 9. 맞죠? 그 다음 그 제곱해야 되잖아. 그리고 3을 곱하면 27. 되죠. x 플러스 3의 세제곱이 되죠. 148번. 요는 마이너스 2a의 3제곱, 3b의 세제곱.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a의 3b의 자, 세제곱을 했을 때 만약 앞에 거 요거는 마이너스 8a 제곱 됐고 27b 세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 제곱을 하잖아요. 그죠? 4a 제곱. 그러면 4, 3, 12 됐죠?
이게 제곱을 하면은 4, 근데 곱하기 3하고 곱하기 3을 하면은 36의 제곱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되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제곱하잖아. 9b 제곱이 있고 3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를 곱해줘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96이 54죠. 마이너스 되고. 맞죠?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3b의 세제곱. 자, 세제곱 능숙해져야 되죠. 새로 배운 거니까 고등학교 올라왔어. 자, 이거는 2의 세제곱이 되니까 a 플러스 2.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 됩니다. 150번. 3a의 세제곱 마이너스 4b의 세제곱이 되고, 3a 마이너스 4b의,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앞에 그 제곱하고, 플러스 12ab 플러스 16b 제곱, 이렇게 되죠. 151번. 자, 요거는, 자, 해봅시다, 한번. 지금 이게,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하면 됩니다. 공식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x제곱, 요거 두 개를 기준하는 거예요. 플러스 4y제곱으로 제곱했을 때 하고, 잠시만, x제곱에 맞죠? 4, 이걸 갖다가, 아, 2y의 4제곱을 해야 되겠네, 그죠? 2y의 4제곱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2y의 제곱하고 제곱하면 되잖아. 맞죠? 그런데 이것도 좀 똑바로 적을까? 2y의 4제곱이죠. 됐죠? 어쨌든 이렇게 될 거잖아.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두 개가 t 나온다, 그죠? 근데 요렇게 했을 경우에, 플러스를 했을 경우에 지금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플러스 2를 곱, 2. 그럼 여기 4잖아, 그죠? 4, 2, 8. x제곱, y제곱이 t 나오죠.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헷갈리시겠다, 그죠? 이걸 만약에 전개를 하게 되면은, 전개를 하면 x4제곱 플러스, 이 4, 4, 2, 8, x제곱, y제곱 플러스 4, 2y의 제곱제곱이니까 16. 16y의 4제곱. 어쨌든 1이 되셔도 되잖아. 근데 이거 맞춰주려고 하니까 이게 뭐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4x제곱 y제곱이 돼야 되잖아.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만약 이거를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으로 적어놨다. 헷갈렸었는데. 이거에 제곱으로 적용해보지. 그럼 이게 지금 전개를 하게 되면 x4제곱 마이너스 8x제곱 y제곱 되고 플러스 16y의 4제곱이 발생하니까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8x제곱 y제곱이니까 이건 플러스 12x제곱 y제곱 되죠. 합차를 이용하려니까 자 이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용해야 된다는 거지. 됐죠? 이렇게 이제 과정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는 하게 되면 이제 요거를 인수분해 합차하면 되지. x제곱 플러스 4y제곱 적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는 이거는 2xy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2xy가 되는 거고 x제곱 더하기 4y제곱 앞에 그 빼기 2xy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다 쭉 보게 되면은 152번 자 여기 보이죠? 이거 원래는 3 곱하기 그죠? 공식이 3하고 그 다음에 3a B, C네. 요게 3C의 세제곱이 되니까, 이거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3C하고 앞에 거 제곱, 중간 거 제곱, 9C 제곱, 그 다음에 요
그냥 마이너스 AB 그죠? 그다음에 이거 할까? 마이너스 3BC 네, 마이너스 3AC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어떤 방법이 없다 그죠? 공식을 이걸 열심히 분석해갖고 숙달되는 수밖에 없겠죠, 이런 문제들. 자, 153번. 자, 요 x 플러스 1을 a로 제한합시다.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가 되고 a 마이너스 43 12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는 a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154번. 자,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3x를 a로 치환하는 거예요. a 플러스 5 플러스 6이 되고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6은 2, 3은 6, a 플러스 2, a 플러스 3이 되죠. 는 a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3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요거는 또 인수분해 되죠. 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자, 그 뒤에 건 그냥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155번. 자, 요거 x제곱을 대문자 1로 보게 되면 앞에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9가 되고 9 1은 9 이 되고 a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a 대신에 x제곱 그대로 돌려놓으면 돼, 그죠? 이거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156번. 자, 드디어 나왔어, 이거. 자, 할 때, 어떻게 한다고? x제곱 플러스 3을 제곱하면은 되겠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전개를 해야 돼. x4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마이너스 4x제곱을 해주면은 같아지잖아. 됐잖아. 바로 한 방에. 자, 머릿속에서, 그죠? 그럼 이거를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합차. 요거는 2x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x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157번. 자, 157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x가 지금 보이는데 그럼 일단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시다. 이거 x제곱하고 이거 보이죠? 이거 2 앞으로 내밀면은 그 다음에 2y 플러스 1x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묶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4xy 그 다음에 2x 되잖아요. 마이너스 이거는 4y 플러스 3 찍어 놓읍시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4y 플러스 2로 적어 놓는 게 바람직하겠는데, 왜냐면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4y 플러스 3하고 1이잖아요. 그죠? 1 되는데, 4y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도 붙이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은 4y 플러스 2가 나오죠. 그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그럼 하게 되면 결론은 x 플러스 4y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잠시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런 게 조금 어렵죠. 요 문제가. 뭐, 요 문제도 좀 익숙해야 되지만은. 자,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x제곱하고 y제곱. 차수가 2차, 2차 똑같다, 그죠? 똑같으니까 뭐, 이것도 똑같이 x제곱에 대해서 그냥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시다. x제곱이 있고, 그럼 요거 보이죠, 요거?
그냥 잘 자신이 없으면 그냥 x 플러스 x를 묶으세요. 그럼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될 거잖아. 그 다음 그러면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2로 다 적은 다음에 다시 한번더 정리하려면 x 제곱 그 다음에 뭐 바깥으로 빼내야 돼 이제는. 이렇게 하고 y 마이너스 1하고 x. 자, 그 다음 이거 세 개도 마이너스 2로 하게 되면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는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1이 제곱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2 y 마이너스 1 하나하고 y 마이너스 1 곱하기인데 지금 이거를 전결하면 2y 마이너스 2고 요거는 y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야 되는 거는 뭡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나야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그죠? 마이너스 y가 되려면은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되려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겠네.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해주면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y 플러스 2가 되고 그럼 요거랑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y 플러스 1, 요티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인수분해는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1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와, 이것도 좀 만만찮네, 그죠? 이제 이거는 159번 같은 경우에는 조리제법으로 풍기 나왔네요. 드디어 1 마이너스 4 1 6 어쨌든 요 1분의 6 약수 2뭐1 2 3 6 이서 고르면 됩니다. 일단 마이너스 1은 안될것 같죠. 1을 하면 1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거 안 되고 2를 하게 되면은 2를 하게 되면 1 2는 2 마이너스 마이너스 4, 2 하면 되네. 2 하면 1, 1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대 0, 딱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므로 적으면은 x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160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1, 5,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인데 1, 1, 6, 6, 11, 1 되네. 1, 1은 1, 6, 6, 11, 11, 6, 6, 0딱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번더 하려니까 이제 플러스 플러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되네.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5, 6, 0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인수분해 한 결과는 x 마이너스 1, x 이건 x 마이너스 1로 줘야 되고 이건 x 플러스 1로 줘야 되고 자 이거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자, 요거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 됩니다. 16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할 때잖아요. 뭐, 자, 이거는 뭐, 이거를 전개하는 게더 빠릅니다. 전개를 해야 되면은, 자, 요렇게 먼저 합시다. x 3제곱 플러스 b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bcx 마이너스 12c 됐죠? x3제곱 그다음에 b 플러스 c의 x제곱 플러스 x를 하면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bc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c. x제곱은 같으시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거 a가 b, a는 b 플러스 c네. a는 b 플러스 c. 이 x가 없죠? 이거 0x죠? 그러므로 요거 마이너스 12 플러스 bc는 0. 이거 상수. 요거 마이너스 36은 마이너스 12c. c는 3. 자, c는 3이면 여기도 대입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12 플러스 3b는 0. b는 4가 됩니다. 자, a는 그럼 b는 4고 c는 3. a는 7이네. a 7 더하기 b 4 더하기 c는 3을 하게 되면은 14가 되어서 3번이 됩니다. 162번. XY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럼 X는 X끼리, 동그라미를 모읍니다. X는 X끼리, Y는 Y끼리. 요거를 먼저 모읍시다. 그럼 AX 보이죠? 그럼 A, BX, 플러스 BX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BY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은 OX 마이너스 Y 플러스 C 됐죠. 자, A 플러스 B는 5가 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됩니다. C는 마이너스 1 되네. 자, 뺍시다. 연립합시다. 빼면은 3A는 6, A는 2, 2를 대입하면 B는 3이 되죠. 자, ABC, A 곱하기 B 곱하기 C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6이 됩니다. 163번. 등식이 임의실수 K입니다. 이거 임의실수 K, 이거는 이제 K에 대한 겁니다. K로 뭐하라 이겁니다. K와 관계없이 K로 뭐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이해됐습니까? 이런 거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K로 모아야 됩니다. 별표. 요거 잘 읽어보게 됩니다. K 있는 거, 이거 다 체크를 하고, K 딱 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3이 되죠.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이런 제로가 됩니다. 관계없이, 그죠? 됐죠? 그러면 요거 0 돼야 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3이 되고, 자, 이거 0 돼야 되죠?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요거 좌변을 변형해야 되겠죠?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13이 되고,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XY는 13이 되고, 마이너스 2XY는 우변을 이용하면 12, XY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1번. 164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겁니다. X 플러스 A를 만족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뭐, X 플러스 A, 요, fx다, 요거 대신에 뭘 넣는다 소리고, 왜냐하면 X 플러스 A를 대입한다 소리잖아요. 그죠? 맞죠? 이것도 별표라고. 대입하면은 그럼 1이 되겠지. F, X 플러스 A는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대입해. 플러스 2, 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금 전개를 하고 요거랑 같다는 뜻이잖아요, 요거. 맞죠? 그 뜻이 돼버리네. 전개 좀 복잡하지만 좀 해봅시다. 근데 뭐 눈치 있는 사람은 벌써 알겠죠? 왜냐, 비교만 하면 되니까, X제곱하고는 이미 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존재, 이것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제곱 있는 게 지금 몇 군데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잖아. 그죠? 요, 마이너스 1대 되겠죠? 그죠? 눈치껏 할수 있는데,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냥 전개를 하세요. 연습도 할게요. 플러스 3, 앞에 그 제곱이기 때문에 3 곱하고 X제곱 A가 되고,
D의 제곱하잖아요. A제곱이죠. 3A제곱 X가 되고 플러스 A 3제곱이 됩니다. 아, 그 다음 플러스 2다 생각하고 X제곱이니까 2X제곱 2AX 그럼 플러스 4AX A제곱이죠. 플러스 2A제곱 되고 자, 요거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자, 이제 X세제곱 그 다음 X제곱 있는 거 모아보세요. 이거 X제곱 이거 하나밖에 없죠? 요거 하나하고 그다음, 아 여기 또 하나 있는데 그죠? 여기 있죠? 두 개죠? 두 개. 그러면 X제곱이 두 개니까 3A 플러스 2하고 이 X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그죠? 하나 적어보면은 3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 돼야 되잖아요. 3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오잖아요. 됐죠? 그 다음 이제 X 요거 하나 있죠. 그 다음 또 X 요거 있죠. X 요거 있죠.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습니다. X 이렇게 됐죠. 자 이거는 누구랑 같아 됩니까? 요 B와 같아 되죠. B와 같았는데 A를 이미 마이너스 1을 구했잖아요. 요거 마이너스 1을 2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B가 되는 거야. B는 마이너스 5가 되죠. 이제 X까지 끝났고, 이제 남은 거는 상수. 여기 해당되는 A세제곱. 요거 2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죠. 먼저 끝났네?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5. 그죠? 뭐 의미 없죠, 요거는. 그죠? 그래도 혹시나 검증을 해볼까? A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여기 대입합니다. 플러스 4 플러스 1 하면은 6 나오네. 6 나옵니다. 정확하게 계산했대. 그죠? 구하자는 A 마이너스 B죠. A 마이너스 1이고 B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가 되죠? 그러면 4가 됩니다. 165번. 이거 드디어 이제 나온 이런 문제들. 굉장히 중요하지, 이거. 처음 보는 거죠. 자, XY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 항상 일정할 때입니다, 일정화. 그럼 이 일정하다는 말이, 이 값이 K라 보고, 이 K라는 상수로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이거 대표되는 문제죠. 이러한 유형에. 는 K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좀 적어보면 다시, AX 플러스, by 플러스 1,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k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이것으로 곱할 수가 있어요. 곱하게 되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은 k 되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자, 우변 먼저 전개를 하면 kx 플러스 2ky 마이너스 3k 되죠. 자, 그 다음에 xy의 관계 없이죠. 그럼 x대로 모으고 y대로 모으고 이 뜻이죠. 자변으로 이항을 하면은 a 마이너스 kx 보이고 요거는 b 마이너스 2ky가 되고 요거는 1 플러스 3K가 됩니다. 0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A-K는 뭐가 되죠? 0이 돼야 되지. 0. B-2K도 0. XY 관계없이 돼야 되니까. 여기 1 플러스 3K는 0이 되고, 여기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므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1번 거는 여기다 합시다. 그럼 A, K가 마이너스 3분이니까 플러스 3분의 1은 0이 되고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두 번째, K는 마이너스 3분의 1, B 플러스 3분의 2는 0이 되고 B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냈으니까 A,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166번. 자, 수치 대입법이다, 그죠? 딱 봐도 등식. 자, 요렇게 전개를 다 해도 나오긴 나오는데, 이딱 보면 저 수치를 대면 빠르잖아요. 딱 봐도, 그죠?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좌변은 4가 되고 이게 0 되고 이게 0될 거라. 0을 대입하면은 2b 돼서 b는 2가 금방 나오네. 그다음 뭐 대입하면 되겠어요? x는 1. 1 대입하면 여기 1 0 되죠? 그죠? 여기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c죠. 그죠? 마이너스 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 대입하면 좌변에는 2 마이너스 7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c, c는 1 되죠. 그 다음 이제 2를 대입합시다. 2를 대입하면은, 자, 이거 8, 마이너스 14, 플러스 4는 이렇게 되고, 2를 대입하면, 요거 0 되고 0 되니까 2를 넣으면 2a가 됩니다. 자, 요거는 마이너스 2는 2a가 되고, a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이 물어본 거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플러스 c,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아, 답은 1번이 됩니다. 167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할 때 상수 a, b에 대해 a, b 값을 이랬죠. 자, 볼 것도 없네. x는 4를 대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4를 대보면 0. 이거 대보면 b. b는 9. 그 다음 3을 대보세요. 3을 대보면 이거 0. 마이너스 a는 8. a는 마이너스 8입니다.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7. 2번이 되죠. 168번.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상수 ABC에 대해 떠올렸는데, 지금 항등식이 되도록인데, 지금 언뜻 보면은 상수이 전개했을 때, 요거는, 이 X세제곱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CX세제곱이 하나 있을 거고, 그죠? 요 X세제곱 같아야 되니까, 그죠? C는 1을 금방 구할 수 있네. 맞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요거 요런 거 하는 거 이제 b 이거 보게 되면은 b가 되는 경우는 요렇게 곱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상수 마이너스 9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18이잖아요. 마이너스 18이 b가 되면 되잖아. b는 마이너스 18이네.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되겠죠. 자, x제곱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빠른 방법, 요거는 지금 간단하게 전개가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C는 또 1이니까 이렇게 될 거라. 됐죠? 자, 요래 놓고 딱 보니까 X제곱 있고 X제곱에 관련된 거는 X제곱하고 요렇게 곱했을 때 요거하고 2X제곱이잖아요. 2X제곱하고 그럼 AX제곱과 같아야 되네. 그러므로 a는 2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요런 것 한다는 뜻이지.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8이 되고 c는 1이다 이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복해 나가는 겁니다. 자, 169번. 임의 또 실수 x네요. 대하여 등식이 성립할 때 일어났죠. 일단은 뭐 x는 1은 언뜻 느낌상 오죠. 1을 넣으면 이거 0 되고 1 마이너스 4 플러스 a 더하기 b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서 a 플러스 b는 2가 되겠죠.
그 다음 뭐 넣으면 될것 같아요? 0을 넣어도 되겠네. 0. X. 0 넣으면은 좌변은 1. 는000 되고, 아, 0 넣으면 안 된다. 자, 왜 그래요? 0000 되고 1딱 성립합니다. 또 다른 거. X는 마이너스 1 대요. 마이너스 1 대보면은 마이너스 2의 4제곱. 16이 되죠. 그럼 여기 1 플러스 4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되죠. 자, 우변은 A 마이너스 B 5, 6 플러스 6. 자, 이거 좌변 이항하면 A 마이너스 B는 10이 되죠. 그럼 이두 개를 연립해야 되죠. 이두 개를. 연립하는 2A는 12, 그다음에 A는 6, 6이 됩니다. A가 6이면 1에 대입하면은 B는 마이너스 4. A제곱 36 빼기 1제곱 16. 16을 하게 되면 20이 됩니다. 170번.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P3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죠. 자, X는 마이너스 2가 먼저 눈에 띕니다.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은 좌변은 0은 1이 되고 1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 되겠죠. 2는 4. 마이너스 4에 되겠죠. 그럼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럼 X는, 아, 여기서 뭐 넣으면 되니까 루트 2를 넣으면 되네. 루트 2를 넣으면 여기 0 되잖아. 0은 루트 2를 넣으면 2는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빼면 되겠네. 빼면은 0은 12 마이너스 2A 되고 A는 6이 됩니다. 자, A는 6이 되면은 여기에 대입합시다. 대입하면은 0은 4 마이너스 12 플러스 B가 되고 B는 8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 보면은 X 4제곱 그 다음에 A가 6이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8이 되죠. 자, 그려놓고 P3의 값을 구해냈잖아요. 그죠? 자, 이거 보면은 또 보면 그냥 구하지 말고 여기다가 지금 구해졌잖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일렬로. 그럼 x에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은 잘 보세요. 5 곱하기 여기서 9 마이너스 2 7이 되고 곱하기 p3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을 대면 여기다가 81 마이너스 9a 더하기 b. 아, 여기다 대비 참 해놨잖아. 자, 어쨌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 3을 대입하면 되잖아. 81. 그 다음에 3, 3은 9, 9, 6이 54. 그 다음에 플러스 8이 되는 거야. px는 하고 구하지 말고 이렇게 대입하면 p3을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자, 그럼 보게 되면은 요거는 계산하면은 요거 89잖아. 89면은 35. 이거 35죠. 1 되네. p3은 바로 이렇게 1이 됩니다. 요런 끝에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자, 171번. X에 대한 2차 방식. K의 값에 관계없이 1을 근으로. 자, 1을 근으로 가지니까 X는 1을 대입하면 무조건 된다는 소리네, 이거는. 1을 근으로 가진다는 소리네. X는 1을 대입합시다. 1을 대입하면은 1 플러스 K 마이너스 2. 그건 다져가지 뭐. 플러스, 전개를 할까, 그냥 KM. 그냥 플러스 3m 플러스 n 플러스 1은 0인데 이게 이제 k 값에 관계없으니까 k로 모아야 됩니다. 요두개 있죠. k로 모으면은 1 플러스 m이 되고 그다음 여기에 3m 플러스 n 되고 그다음 이게 1 마이너스 2 1. 자, 0 됩니다. 성립해야 되니까 1 플러스 m은 0. m은 마이너스 1. 3m 플러스 n은 0. m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n은 0.
n은 3이 되죠. 자, mn을 곱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렇게. 자, 172번. x-y는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입니다.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다. 일어났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x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하든지, 됐죠? 그, 뭐, y 대신에 y는 x-1을 대입해갖고, 어쨌든 y로 다 표현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y로, y에 관계없이 등식이 승립한다. 그 뜻으로 변하는 거고, 요걸 이용했을 때는 x로 다 통일될 그런 문자가. 그럼 x에 관계없이 승립하는 등식이라고 말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어느 게더 편합니까? x가 보기 좀 편하면 y는 x-1로 다, 대입하면 되겠죠, y 대신에. 그죠? 자, 그럼 이 대입해 봅시다. 그럼 여기는 그대로 뭐 그냥 p, x 제곱 되고, qx 되고, 여기에 y 대신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x, y 대신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r,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제로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제 전결해야 되겠죠. p, 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요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rx 마이너스 r 플러스 2는 제로가 됩니다. 자, px제곱, 이거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럼 p 마이너스 1,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x, 2x 사라집니다. qx, rx, 그럼 플러스 q 플러스 r이 되고 x 되죠. 그다음에 이거 1 더하기 1, 이 3 줬고, 그죠? 1하고 2하면 3, 마이너스 r 하나 있네. 마이너스 r 이렇게 됩니다. 는 0.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거 모든 실수 xy 성립이니까 x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거 0 돼야 되죠. 그럼 p는 1, q 플러스 r은 0. 요거 0 되면 이건 r은 3, r은 3이니까 이게 대입하면은 q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뭐 그랬죠? pqr, p 곱하기 q 마이너스 3 곱하기 r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173번. X는 UI 플러스 1이죠. 모든 실수 XY에 대해 등식이 승립한다 이랬죠. 뭐, 자, 이거는 Y는 하면 불편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분수 나오잖아. 2Y는 1-X에 대해서 Y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거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딩, 그죠? 그래서 X는 하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요런 것 해야 된다는 거죠. X는 1-2y를 대입하는 게더 낫다는 거지. 모든 실수 xy에 이렇게 할때 173번은. 그런 거 조금 업데이트했는데, 그죠? 요거. 됐습니까? x는 1-2y를 대입하는 게더 편하다. 그럼 이제 또 대입해야지. a. x 대신에 1-2y. y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플러스. b. 1-2y를 대입하면은 2-2y 이렇게 되고 더하기 c y제곱 플러스 2는 12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전개하는 일만 남았네요. a 하고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다음에, 근데 이게 지금 y로 모을 거잖아요. y로 모을 거기 때문에 요거 그냥 전개합시다. 2b 마이너스 2by 플러스 cy 제곱 플러스 2c는 12. y 제곱으로 먼저 모읍시다.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cy 제곱. 그 다음에 이제 y는 여기 있죠. 여기 a 있죠. a 여기 있죠.
마이너스 2b. 그러면 이제 y가 되고, 요거 a죠. a 플러스 2b 플러스 2c는 12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2a 플러스 c는 0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b도 0이 되면 되고, 요거 a 플러스 2b 플러스 2c는 12가 되면 되겠네. C는 2A. 지금 이렇게 하죠. A로 다 나타내죠, 그냥. 그죠? A로. 그러면 이거는 C는 2A가 되고, 여기에서는 B는 2분의 1 A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는 거. C 대신에 2A를 대입하고, B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하는 거. 그럼 A 더하기 B 대신에 2분의 1A를 대입하면은 A가 되죠. 플러스 C 대신에 2A를 넣으면은 4A가 되죠. 는 12. 2, 6A. 6A는 12. A는 2가 되네. A가 2가 되면 여기다 대입하면은 C는 4. A는 2를 대입하면 B는 1 됩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7이 됩니다. 자, 174번.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죠. 0, A0, A2, A4, A6, 이게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보면은, 원, 이런 게 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오, 이런 거, 홀수 돼 있는 거, 홀수항 돼 있는 거, 표시가. 자, 이런 거 되면은, 뭔가 더해갖고 뭔가 사라지게 하거나 뭔가 빼기가 뭐 돌출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표 문제인데, 번갈아 가려면 일단은 먼저 x에다가 0을 넣으면 안 됩니다. 0을 넣으면은 여기 5 세제곱 되고 000 더하기 a0만 남잖아요. 이거는 a0를 많고 할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x는 1을 모르면 싹 대입해 보는 거예요. 1 대입하면 이거 1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되어서 마이너스 1, 4, 4의 세제곱이 되어서 64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A6 나오고 A5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A4의 X4제곱이 예상이 되죠. 그럼 A4가 되고, 그럼 계속 1이 될 거다. A3, A2, A1, A0 이렇게 되겠지. 1을 대입하고. 자, 됐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2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3하고 8의 세제곱이 되죠. 8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A6이 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5가 되고 여기는 A4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A3 되겠죠. 왜냐면 여기 적어보면 되지. A3하고 X의 3제곱일 거니까 마이너스 1 되면 이거 마이너스 되잖아. 그래서 이거 또 플러스 A2 마이너스 A1 플러스 A0 이렇게 되잖아. 자, 요거를 더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둘 다. 둘다 더하기라면 64 더하기 2의 3, 2의 9제곱 512죠. 8의 3제곱 512는 요거 살아있잖아. 더하고 2의 6. 자, 사라지잖아요. 봐요. 이렇게. 이거 하면은 2A4. 2A2, EA0 되죠. 자, 이것의 값을 구하는 거는 양변에다 2만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64 더한 게 지금 6, 7, 570이니까 2로 나누면 2는 4, 28이 16, 28이 16, 288이 되고, 여기 A6, A4, A2, A0. 보세요. 6, 4, 2, 0. 맞잖아요, 이거. 이거 가시오. 288이 됩니다. 아, 고등부 올라오면 이제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어떻습니까?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175번. 보니까 지금 뭡니까? 0, 1. 이 돼서, 이 번갈아가죠? 이게 지금 이 마이너스가 되잖아. 자, 이런 거딱 보면 어떻게 되는 게, 홀수 있는 게 마이너스 이게 된다는 소리는, 그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된다는 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이 대입하면은 3 플러스 4 마이너스 5가 되고 예 4제곱은 A0 마이너스 A1 A2 자 이게 적어보면 되지 A3하고 X 4제곱 되잖아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 A3 이럴 수 되는 거야 플러스 번갈아 가는 거지 쭉 가갖고 여기 앞에 보면은 A7 X7제곱 있을 거라 이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7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A8이 되잖아 이건. 자 이게 됐죠? 요게 요거잖아 요것만 계산하면 되네 맞죠? 이 값은 7 빼기 5 2의 4제곱은 16이 됐어 이게 되잖아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값은 16이 됩니다.